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또 별내 살잖아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네, 별내 뭐 고향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모처럼 회사에 차 끌고 안 가고요, 또 버스 안 타고 지금 저희 별내역이 있잖아요. 뭐 경춘선도 있고 내일모레 이제 내후년도에 8호선도 뭐 이제 착공이 돼가지고 그때 개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 집에서 별내역까지 한 700m 되는데요, 한 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걸어가면서 지금 로드뷰를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각을 7시 30분이고요 예, 지금 출근길인데 아무 사람들이 많이 지금 없네요. 네, 제가 요 며칠 전에 이제 영상을 찍었잖아요. 요즘에 그 3월달에 너무 급하게 가입하신 분들, 그래서 4월달에 상품이 또 많이 좋아졌고 상품이 개정돼서, 그래서 4월달에 상품과 비교를 해서 갈아탈 수 있으면 갈아타시고 아니면 뭐 3월달께 더 유일하면 3월달 걸로 유지하시라고요. 그런데 근데요 설계사분들이 몇 분이 전화 왔어요. 아니 보호망님, 같은 업종에 일하면서 어떻게 저희 3월 말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마감 졌는데 보호망님 영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철회하고 지금 딴 데 농협이나 아니면 딥이나 아니면 더 좋은 상품 비교해 달라고 한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이랑 잠깐 싸웠는데, 싸웠다기보다 제가 그랬죠. 아니 4월달에 더 좋은 상품이 나왔으면 비교해서 철회하고 다시 가입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 있나요? 아, 고객 입장에서 당연히 그게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항의를 했죠. 반대로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거는 주관적인 거고 3월달 상품이 나름대로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 출신인 것 같아요. 전체 다 갱신형이고 좀 비싸잖아요. 네, 근데 하여튼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어요. 경력이 뭐 오래 안 됐다고 했는데, 아 그래서 아, 보호망님 그렇게 올리시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 더 좋은 상품 나왔으면 비교해서 가입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설계사와 아니 상품이 매월 개정되는데 그때마다 철회하고 가입하고 철회하고 가입하고 그래야 되냐고. 아 물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상품을 비교해서 3월달에 특히 보험료 인상이나 아니면은 뭐 보장 축소 이슈 때문에 정말 성급하게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3월 말에 뭐 저희 보호망팀도 그랬지만 다른 대리점이나 다른 분들 정말 진짜 뭐 아주 성급하게 가입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3월달에 보험회사가 정말 성수기고 정말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던 달이에요. 4월달에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농협이 무해지 환급형 10%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지금 DB손해보험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현대해상도 뭐 지금 현재 상품이 괜찮고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 시장은 뭐 농협이나 DB, 흥국화재 이런 쪽이 저렴하다 보니까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30세 넘으신 분들은 뭐 유병자분들은 현대해상 333 잘 가입하셨어요 3월달에. 그리고 뭐 지금 30세 이후로는 그 혼합조합을, 동양생명이 워낙 저렴하니까 안 아프신 분들은 동양생명을 일단은 안보험만 넣고 현대해상의 2대 질병 매우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이랑 그냥 수술비는 현대 쪽으로, 아니면 지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월달에 내 허유저 60세까지 3천만원 비갱신형 매우 저렴하잖아요. 물론 남성분들 좀 비싸지만, 그래서 여성분들은 제가 많이 추천해 드려요. 그렇게 해서 추천해 드리고, 수술비는 현대로, DB는 30세 넘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기본 연계 조건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 뒤에 여기 별내 지금 여기가 로데오 거리 앞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앞에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저기 동익쪽. 네, 그래서 일단은 경치도 너무 좋고 날씨가 좋아서 가면서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화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30세 넘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뭐 동양이나 현대 아니면은 여성분들은 내허유 3천만원씩 들어가니까 내열과 허혈성 유산 3천만원, 그리고 수술비는 현대로, 아니면 롯데 손해보험도 저렴하니까 3대 진단금을 롯데, 그리고 나머지 수술비는 현대, 이런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세 전에는 DB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수술비가 워낙 저렴하고 보장 내용이 좋으니까. 30세 이후 분들은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고, 일단 생명보험에 약간을 쓰고 있는 현대 쪽으로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일단 DB가 연기 조건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니까요. 자, 여기 날씨 좋은데요. 일단은 저희, 자, 여기가 별내, 여기 원래 메가보시티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다른 게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가 들어올지 모르고요. 여기 앞에 있죠. 여기 앞에 공사 중인데 여기 자이가 들어오죠.
작년에 뭐 200대1, 300대1 나왔는데, 네, 여기가 그렇게 해서 자이가 들어올 부지고요. 여기가 지금 그, 아, 여기 앞에가 별내역이에요. 이마트 있는데 별내역이 있고요. 별내역은 저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힐스테이크, 예, 힐스테이크 들어왔고요. 크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크게 있죠, 아파트가. 어이, 크다. 여기가 올해 완공이 됐어요. 작년 10월 달인가? 여기가 아이파크예요. 아이파크인데 여기도 분양가가 그때 당시에 3-4억이었는데 지금 뭐 8억, 9억 정말 더블로 올랐죠. 예. 그래서 정말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은 뒤에는 뭐 목자골목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저쪽에 있죠. 저쪽 대학산 쪽에. 저 앞에는 쌍용에 가고 저 뒤에 산 있죠. 여기가 불암산이에요. 아유, 저희 남양주 시장이나 아니면은 여기 별내에 뭐 높으신 분은 저한테 좀 광고비 좀 줘야 되겠네요. 제가 홍보대사도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 이마트고, 여기 이마트 앞에 이마트 뭐 저기 하나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기 주차장이 좀 맛있네요. 여기가 제가 5년 전에 별내에 왔는데 뭐 집값도 많이 인상됐지만 뭐 집값만 인상이 됐죠. 네, 그래서 일단은 가고 있고요. 저는 별내 사기 좋은 것 같아요. 예, 애들이랑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정말 한적하고 조용해요. 여기다가 서울 넘어가잖아요. 막 북적북적대고 여기도 뭐 병원이나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마트나 뭐 백화점도 좀 구리 가까우니까 지금 인프라가 다 지금 되어 있어서 지금 사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이 바로 갈매니까 갈매도 지금 잘 되어 있고 여기 아이파크랑 그 다음에 저 힐스테이크 그 자기까지 들어오면 정말 인구가 지금 되게 많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별내 사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앞에 보면은 잠시만요. 앞에 여기 롯데시네마가 생기네요. 예. 아, 그때 여기 2,000만 원 피 주고 샀어야 되는데. 네, 지금 거의 3-4억 이상 더블로 올랐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저는 부동산에 지질이 복도 없나 봐요. 네, 저는 열심히 보험 열심히 팔아서, 네, 그래서 저축을 부를 축적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일단은 3월달보다는 4월달에 상품이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안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KB 같은 경우는 15% 아무래도 내려가다 보니까 좀 할인이 안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약간 올라갔고요. 그래서 3월달에 DB나 KB 보험 조합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3월달에 뭐 농협이나 아니면 타사 가입을 했다 그러면 뭐 농협 무해지 10% 형과 비교를 해서 좀 더 저렴한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저 뛰겠습니다. 예. 저기 출근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 쳐다보네요 저를. 네. 아, 오늘 날씨 좋네요. 점점 이제 봄 날씨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는 점점 수도권이나 지방 측에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아,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내야지 애들하고 같이 수영장도 가고 놀러 가고 해외도 놀러 가고 싶은데 해외는 못 놀러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를 2년 전에 찍어가지고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어디 놀러 갈 시간도 없네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아무쪼록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건 뭐 3월 달에 무조건 안 좋다고 깨라는 건 아니에요. 저를 영상을 보신 많은 설계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 그렇게 악덕업자 아닙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상품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깨라고 가입한 건 아닌데 어저께 그 연세 드신 설계사분이 말한 것처럼 고객 입장에서 상품을 좋은 거 추천해 줄 권리가 있고 3월 마감 끝나고 또 4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보험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달 이내에 철회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고객 입장에서 너무 본인의 업적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 영상을 보신 많은 설계사분들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고객 입장에서도 제가 항상 열심히 할 테니까 저뿐만 아니고 많은 설계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고 이뻐해 주시고 좀 신뢰 믿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하고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별내요 다 도착했으니까 저 이따가 점심때 또 좋은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